외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국제 항공 우편을 통해 들어왔는데 태국의 유명한 비타민제로 위장해 인천공항 세관망을 뚫었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의 유명 비타민제 봉투를 뜯자 필로폰이 쏟아져 나옵니다. 양은 모두 4.88kg. 1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 마약인 야바 7,600 정도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국내 총책 27살 A씨 등 7명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하다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관세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비타민 음료 제품의 포장으로 필로폰을 위장을 해서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두 태국인 불법 체류자로 밀수입 총괄과 마약 전달책, 판매 대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밀반입된 마약은 충북과 충남, 호남 등 지역 판매책에게 전달돼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판매한 돈은 국내에 있는 태국 마트에서 환전한 뒤 태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지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 A씨와 유통책 등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앞서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후 투약한 태국인 9명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붙잡힌 이들 외에 지역 판매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